폭발시킨다는 게 가지 났어. 어? 저 지뢰 아니야? 30kg 정도. 묻지 마세요. 지금 옆에 분은 편집자예요. 편집자인데 여기 옆에 같이 앉은 이유가 뭐냐면 부사관이시다 보니까 첨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비슷한 시기에 군대를 갔죠? 제가 4월 15일 입대를 제가 4월 30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거의 얼마 차이가 안 나네요. 저희가 12테크 군번인데 저희 때 당시에 군대 월급이 얼마였냐면 병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14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병장 기준으로 월급이 14만 원.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저는 하사 때 첫 달에 통장에 찍힌 급여가 99만 원이었어요. 평균적으로 한 12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120 받고 어떻게 살았죠? PX 물가가 싸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하나에 250원. 아, 맞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커피 한 캔에 한 200원. 방에다가 쟁여놔도 한 몇천 원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살았죠. 사실 저도 직업군인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 누구든지 다 공무원이 되고 싶어 했을 때였기 때문에 저도 직업군이 되느냐 생각을 했긴 했었어요. 제가 해병대를 간 이유가 사실은 이왕 가서 고생할 거 내 찐따 같은 모습을 없애보자. 좀 더 빡센 데를 가보자. 그리고 사실 해병대를 간 거예요. 제가 군대 병과를 어디를 갔냐면 공병을 갔어요. 지원공병이라는 게 있고 전투공병이 있어요. 지원공병은 뭐냐면 뭐 불사기, 뭐 도자, 뭐 크레인 이런 것들을 운용하는 병과, 그러니까 장비들을 운용하는 병과가 지원 중대였고 전투공병은 지뢰병, 폭파병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폭파병을 선택했어요. 그냥 간지 났습니다. 그런 게 뭔가를 폭파시킨다는 게 간지 났어. 그 유튜버 중에 효자 손님이라고 계시는데 군대썰을 풀어주시는 분이거든요. 이분 유튜브 영상에 내가 나왔어. 여기 이제 저랑 같이 근무했던 선임이 올렸던 거거든요. 참고로 요즘 핫한 헬스 유튜버 지필이도 GPD님도 제 해병대 후임으로 같이 군대 근무로 지뢰 제거를 했습니다. GPD라고 알고 있는 게 좀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 썰이 나와서 이거는 제가 이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됐죠. 15만 원에 목숨을 걸고 지뢰를 찾았던 지뢰 제거 썰입니다. 한번 풀어드릴게요. 군대 가서 담배도 안 피고 막 맛있는 거 사 먹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군대 밥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돈을 모으고 싶었어요. 야, 군대 갔으면 뭔가 얻어 나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돈이라도 모아 나오고 싶었던 거야. 들어갔는데 웬걸 병장 월급이 1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100만 원만 모아서 나와도 많이 모아 나오는 거였어. 갑자기 웬걸 이제 공병 중대에서 지뢰 제거 작전을 해야 되는 중대를 뽑는 거야. 중대장님이 엄청 열정 넘치던 중대장님이었어. 우리 중대가 가겠다고 얘기한 거야. 지뢰 제거 작전을. 어떤 제보가 왔었냐면 대민 지원 나갔던 군인이 지뢰를 밟고 막 다쳤다는 사건이 있었어요. 민간인들이 군사지역 산에 들어왔다가 사고가 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야. 6.25 당시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던 게 7,600발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한 200발 정도가 남아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200발을 찾으러 저는 포항 해안 지역 일대로 우리 중대가 가게 됐어. 6개월을 컨테이너에서 자고 컨테이너에서 밥 먹고 컨테이너에서 씻고 했었어요. 지뢰 제거 작전 돈을 얼마를 받았냐면 생명수당이라고 해요. 생명수당.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생명수당이 한 달에 1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나는 그 15만 원이 되게 많아 보였던 거야. 병장급여에 더블로 받는 거니까. 그렇지. 병장급여를 한 번 더 받는 거니까. 저는 돈을 벌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제 해병대 때 제 모습이거든요. 왜 이렇게 가오를 잡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때 입이 왜 이렇게 입을 익히고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간부님이 한장 찍어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런 컨테이너에서 6개월을 살았어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이때 교정하기 전에 입이 엄청 나왔죠? 불이야, 불이. 아니, 지금보다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많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도 어떻게든 운동을 하긴 했어요. 이때 수염 제모도 안 해가지고 얼굴이 이제 수염이 겁나 나가지고 이제 웃지 마세요. 떡거리를 맛있게 먹고 있는 저의 모습. 이때부터 운동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해요. 진짜 되게 군화가 좀 특별하네. 특이하네. 군화가 아니에요. 지뢰 제거 작전할 때 했을 때 사용했던 신발이에요. 여기가 지뢰 제거 작전을 하는 지역인데 지뢰가 깔려 있을지도 모르는 지역이에요. 그걸 직접 하나하나 다 만든 거예요. 깔고 올라가고 깔고 올라가고 깔고 올라가고 하면서 발판 깔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되게 허술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공장에서 쓰는 거 그냥 거기다가 나무 하나 묶어놓은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맨발 밟으면 위험한 거 아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뢰 탐지기라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쓸면서 이렇게 지뢰를 탐지하는 거거든요. 이 소리가 울려요. 삐삐 하고 지뢰가 탐지가 되면. 근데 쇠라는 쇠는 다 탐지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탐지가 안 되는 거야. 솔직히 저게 있긴 했었는데 탐지가 안 되는 거야. 가가지고 막 파보면 알고 보니까 막 뭐 캔뚜껑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뢰 제거 작전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 작업을 했던 건데 그 지탐기가 정확하게 탐지가 안 되니까 공업용 에어프레셔가 있어요. 공장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앞에 들고 있는 게 봉이거든요. 공업용 강과한 봉이에요. 강과한 봉. 이걸로 바닥을 조금씩 깠던 거예요. 저걸로 이 산을 다 까 뒤집는 거예요? 맞아요. 직선으로 꽂아버리면은 지뢰가 바로 터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2cm만 까고 다시 그 밑에서 또 2cm 까고 또 2cm 까고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오래 걸렸어요. 지금 여기에 이 친구가 입고 있는 이 복장 보이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저게 다 해서 한 30kg 정도 됩니다. 이거를 입고 한 30분 정도 작업을 하면은 완전 힘이 다 빠집니다. 근데 이걸 한여름에 했습니다. 와... 네. 우리 정대가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6발을 찾아냈습니다. 내가 찾았었던 기억이 있거든? 까다가 뭐가 툭 나와! 어? 저 지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진짜 지뢰. 한 진짜 이만해요. 한 이만해. 이만해. 이거를 15만원을 받고 했었던 거죠. 위험해 보이죠? 한 발 앞으로 잘못 디디면은 여기 지뢰 있으면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15만원 그거 벌려다가 장례식 비용도 안 나와요. 장례식 비용도 안 나올 수 있죠. 장례식 비용도 안 나올 수 있고 이게 저도 저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나더라고. 쉬는 것도 어떻게 쉬었냐면요 이렇게 쉬었어요. 우와. 되게 판자 하는 거 하나 깔아놓고 그냥 떼양볕에서 그냥 저러고 누워 자는 거예요. 이게 제 모습이거든요. 얼굴이 야 이거 내가 생각해도 완벽하다 진짜.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복장을 입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5만원이 저한테 되게 컸었는데 아 목숨과 바꿀 생각을 했었다는 걸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숨에 대한 대가가 15만원이었다는 게 좀 안타깝지. 일당이 15만원이 아니고 저 작업을 한 달 하는 게 15만원, 월급 15만원에 생명사정 15만원에서 총 30만원을 벌었던 거죠 나한테. 요즘 병장이 월급 얼마 받나요 여러분들? 와 100만원 받는다고요? 그래도 진짜 많이 많이 나아진 것 같고 그에 반해 부사관들은 어떤 거예요? 지금 많이 받나요? 한 70 받는 것 같아요. 시작, 네? 시작이 한 170? 간부가 170 받는다고요? 선임이랑 지금 연락을 가끔 하는데 한 270 받는다 그랬어요. 12년 군번이니까 10년 차? 아 근데 부사관들은 진짜 얼마 못 받는다. 지금도 지뢰 제거 작전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목숨 걸고 근무하시는 거 정말 존경하고 와 잘못했다가 진짜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제가 되게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제일 비싼 장비예요. 공병 장비 중에. 이걸 제가 눈앞에서 직접 봤던 기억이 있는데 엄청 웅장했습니다. 보세요. 밧줄 보이세요? 지금 밧줄이 다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터트리는 게 1억이야. 참 너무 비싸긴 해. 와. 지금 박수 치는 사람들은 왜 우리 세금 터지는데 박수를 치죠? 무슨 소리를 하세요? 군용 장비에 얼마나 멋집니까? 오피스텔 전세 방금 터졌어요. 저 사는 전세 방금 터졌어요 오피스텔. 저기요 오피스텔이 터졌다니요.